저는 까칠하고 깐깐한 유지연이다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아,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 오랫동안 과학이나 혹은 연구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어떤 과학을 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제 일반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항상 스스로 경계하는 지점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경계를 하고 학생들한테도 그 지점을 항상 말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팩트에 음. 기반한 혹은 에비던스에 기반한 사고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여라. 어떤 주관적인 추정, 근거 없는 추정, 이런 것은 절대 안 되고, 어, 어떤 가정이 맞다는 가정 하에 가설을 세우고 질문을 던지는 일은 절대적으로 우리 피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결국은 비논리적인 행위로 규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저 스스로도 경계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꿈이다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의사가 돼야겠다. 나는 병을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그랬는데 뭐 고등학생들이 많이 경험하듯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어 주변에서 제가 의대 가는 걸 말렸었고, 아, 의대 공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제가 그때 좀 몸이 약했었기 때문에, 아, 그긴 공부하면 더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그 입학하는 그 당시에, 그 의사, 의대라는 꿈을 이렇게 폭, 이딱 옆으로 치워놓고는, 아, 나 뭐하지? 그러고는 이렇게 딱제 성적에 맞는 학교와 학과를 쫙 늘어놓고 고르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막 고르기를 해서 뭐 공대에 가서도 한번 찾아보고 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그래도 원래 내가 의대가 꿈이었었는데, 의사가 아. 꿈이었었는데 가장 가까운 게 생물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생물을 선택을 하고 대학교를 들어갔고 대학교는 들어갔으니까 좋았죠. 그래서 음, 잘 지냈었는데 어, 아마 이 지점도 우리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선택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나는 음, 어디야 여기가?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진 시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3학년 2학기 때 유전학 수업을 들었는데 어, 그 시간에 맨 처음 시간에 이제 유전학의 어떤 역사를 이제 인트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전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어, 1900년도 초에 그 영국 의사인 아츠볼드 게로드라고 하는 분이 쓴 인보네럴조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사실 그 어,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은 어떠한, 그 당시에는 왜 병이 생기는지를 몰랐는데, 어, 그 이제 의사분이 환자를 관찰하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질환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책이 그 인보네롤 조 메타볼리즘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어, 시클셀어네미아라고 하는 어,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유전 질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그 소개와 더불어서 어떤 거리에었냐면이 질환은 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적혈구를 만드는 있는 중요한 단백질에 특정 아미노산이 변이가 이루어져서 생긴 병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딱 있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순간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아~ 이거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병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는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라는 깨달음. 그 순간 찾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앞으로 뭘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집, 학교에서 어떤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그냥 푹 쉬거든요. 근데 푹 쉬는 거 말고도 내가 뭐 하지라는 생각을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어, 그랬는데 저는 그 시간에 제가, 제가 왜 것이 여가 활동이라고 사용을 하지 않았냐면 저는 주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어떤 취미활동이라기보다는 어, 저의 어떠한 이 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위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그이 연구라는 것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어, 어떤 지점을 느꼈냐면 이 강연의 큰 제목이 과하게 희열이잖아요. 어, 근데 사실 그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연구를 하면서 그 희열의 순간이 얼마나 자주 올까를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아쉽게도 그 희열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아주 간헐적으로 찾아오고 이제 그 순간 이전에는 음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그 기간을 하지만 열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국은 내가 연구라는 것을, 과학이라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열정의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주, 주로 이제 보는 것도 그렇고, 어, 그 열정이라는 것을 내가 물을 주고 잘 키우지 않으면, 금방 시드는 것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러한 나의 열정 혹은 멘탈의 상태는 나의 피지컬한, 나의 체력, 나의 몸의 상태와 어, 아주 강하게 링크가 되어 있어서 결국은 나의 어떤 멘탈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피지컬 상태가 항상 적당한 선에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얻었고 알았고 그래서 그 피지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 지점을 강조를 하고 어, 어떤 방법으로든 루틴하게 연구할, 게그 운동을 할수 있는 걸 찾아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가활동에 주로 액티비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이 제가 즐기기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을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회가 된다면 뭐 등산을 하기도 하고 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배드민턴을 치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약간 한 3년, 4년 전에 히말라가, 히말라야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 근데 보시면 그 사진에 고도계로 기록을 해놨죠. <laughs> 제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까지 갔었는지를 그 사진에 보면 이렇게, 사, 이렇게 시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보도계거든요. 그 위치 고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때 사실 갔던 약간의 비하인드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제가 등산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뭐 즐기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기회가 있으면 뭐 가는 것 정도인데, 그때 어 어떤 꼬임에 제가 빠졌었냐면, <웃음> <웃음> 하늘의 별그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 얼마나 멋있겠냐. 그 이제 그 히말라야 그걸 하려면은 이제 이 캠프를 치고 위해서 자기 때문에 그볼수 있는 하늘의 별을 상상하고 아 어,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사실 방학 때 거기 따라갔었는데 어 그때가 우기더라고요. 제가 <laughs>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가야 하기 때문에 우기여서 비가 계속 왔어요. 근데 사실 가기 전부터 우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또 한번 살짝 어리석은, <laughs> 어, 어리석다라기보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가 와도 4 0 0 0 높은 곳은 그 아래로 구름이 지나가지 않을까? 음. 그러면은 비는 아래 내리고, <laughs> 우리는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하늘 볼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갔다가, 음, 별 하나도 못 보고 계속 비만 맞고 왔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잔소리를 아주 많이 하는데 그 잔소리라는 거는 저는 학생들은 어 결국은 저의 동반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 과학자들이 될 친구들을 제가 선배의 입장에서 같이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높아심에 좋은 과학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것이 참 필요해라고 하는 지점을. 잔소리로 참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laughs> 그런 것 중에, 어, 사실 뭐 제가 노,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르게 생각을 할수 있는 능력. 어떻게 생각을 해야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연구를 할까. 이제 그런 지점에서 제가 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학생들의 어, 연구 데이터들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하고, 어, 이러는 와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나도 이해가 안 되고 학생들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아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도 잘안 되고 되게 힘든 시점들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동안 그냥 그 데이터 이렇게 안 보고 이렇 치워놓고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 저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뭐, 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책들을 읽었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 그,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루트번슈타인 교수가 쓴.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았는데, 이러면서 보다가, 어느 순간, 어떠한, 글귀 혹은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결국은 어떠한 복잡한 현상에서 과학자들은 법칙을 찾으려고 하고 과연 그러한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법칙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어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단순한 핵심 아이디어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버릴 것들이 뭔지를 찾아서 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 그를 딱 보는 순간, 맞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모든 것을 끌어 안고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보는 생명현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에서, 혹은 내가 보는 데이터에서, 내가 추정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버릴 게 뭐지? 그걸 생각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한테도 또 이제 그 얘기 를막 했죠. 지유가 있을 때마다. <laughs> 아, 너희들 버려야 돼. 버리기 뭔지 찾아야 돼. 막 그렇게 한참을 했더니, 어느 날제 학생들이 그머그자네타그 글귀를 갖다가 적어서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보면서, 그렇지, 오늘도 다시 한번 버릴 게 무엇인지를 생각합시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는지 그 기전을 이해하려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강연에서 이야기할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어 사실 강연에서는 깊게 들어가진 않지만 어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영역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 강연에서는 어 제가 사실 이번 주제를 선택했던 이유는 어뭐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2년 동안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의 전문가가 되시기도 하셨고 저는 근데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라는 이야기 혹은 바이러스의 감염을 어, 이야기하다 보면 어,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하는 상황에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laughs> 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면, 정확하게 알면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어, 이, 이 카오스 강연이 보니까 주제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깊게 들어가야 한다고 하셔서 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전문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가능한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 변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변이는 일어날 거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무섭고 두렵잖아요. 근데 변이는 그냥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거의 방향이 부태어 우리에게 해가 되는 방향일 필요는 없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변이의 방향이 결국은 바이러스가 우리하고 공존을 선택하는 평화로운 방향으로 변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게 대부분의 바이러스의 감염 바이러스가 공존하는 방법이죠. 백신요. 이그 우리가 모두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백신을 왜 맞아야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계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신이에요. 어, 바이러스는 저의 바깥에 있을 수 있고 저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저의 몸 안에만 그냥 있을 때는 사실 별 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저의 몸,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을 들 하거든요. 마스크는 바이러스가 제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치이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바이러스, 하지만 우리 몸을 아직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항체, 그래서 백신이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죠. mRNA 백신 사실 백신에 대해서는 제가 또뭐한 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mRNA 백신이 이전에 있는 다른 백신의 종류와 다른 지점은 그 저희가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원이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서 이렇게 프리젠트가 되어야, 되어야 돼요. 그런데그 프리젠트를 하기 위해서 그 항원을 우리 몸 혹은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 중에 그 전에는 뭐 DNA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단백질을 그대로 집어넣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경우는 mRNA라고 하는 조금 더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DNA에서 mRNA 만들고 mRNA에서 단백질 만들거든요 중간 단계 물질을 넣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정보하고 더불어서 어 사용하고 있는 이 mRNA 백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뉴클리오사이드하고는 다른 종류를 사용을 해요. 약간 변형된 걸 사용을 해서 그 mRNA가 왜냐하면 우리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타겟 세포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안정하,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뉴클리오사이드도 약간 변형을 시키고 그리고 이 물질을 이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런 물질들 이 중요, 하고 거기에서 어떤그 가장 신규성 혹은 차별성, 노벨상을 이야기하는 그 지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먼저, 어, 백신을 우리가 맞으면 그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백신이 가지고 있는 항원의 특이적인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항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그 항원의 특이적인 면역세포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과정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이 분해하게 되는데 항체는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만들어지면 분해가 되어야 돼요. 어. 그리고 그 기간은 길지 않아요. 저희는 한번 만들면 보통 단백질들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는 뭐몇 시간이 다 없어버리기도 하고 몇뭐 며칠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번 만든 단백질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다. 그러면 생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항체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없어지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고. 그런데 이 면역 반응 혹은 핵심 백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백신은 우리한테 한번 어떤 정보를 주냐면 이러한 항원이 있어 기억하고 있어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 기억을 해요. 우리의 면역 세포는 그러다가 원래 백신의 작동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똑같은 친구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기억을 하고 있던 세포에서 훨씬 빨리 반응을 할수 있는 사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BCG 백신 같은 경우는 30년이 지나고 나서도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항체가 존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세포가 오랫동안 있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침입을 하면 이제 반응을 하는 상황인데 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침입하는 그 침입자가 바뀌면 사실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 BCG는 박테리아거든요. 박테리아의 유전 정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처음에 내가 기억을 했었던 그 항원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30년 이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신이 효과적이지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하잖아요. 그럼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 기억하고 있는데 들어왔지만 같은 아이가 아니면 사실 쓸모가 없는 일이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매년 백신을 맞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불편함?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왜 인간에게 치명적이냐면 아직 우리하고 공존하는 법을 아직 찾지 못한 바이러스거든요. 아직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많은 변이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루기 쉬운 형태 혹은 우리와 이제 공존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형태로 변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플루엔자가 오래 전에 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 엄청나게 치명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마지막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그냥, 어, 추가로 가능하다면, 어, 소설 책이 있어요. 어떤 소설이 있냐면, 미국 그 과학 소설 을 쓰는 작가 중에 마이클 클라이튼이라고 하는 주라기 어, 공헌을 쓰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어, 의대, 그러니까 의사, 그러니까 의대를 나왔는데, 그이 학생일 때쓴 숙작과 같은 수준의 어떤 단편 소설의 제목 이름이 뭐냐면 안드로메다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 소설이 자꾸만 이렇게 떠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그 내용을 잠깐 서, 설명을 드리면 어, 그 소설은 학생이위 학생 수 썼던 거긴 하지만 어느 마을에 운석이 이제 우주에서 떨어지고 그 운석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왜, 왜 우주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거기 들어와서 결국은 지구상에 있었던 인간들에게 노출된 적이 없는 바이러스가 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노출이 되고 바이러스에 걸려서 많이 죽어요. 엄청난 그, 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케, 케이오틱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제 그 소설은 그 주인공이 도대체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갖다가 뭐~ 걸쳐도 하고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소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나, 끝나냐면 끝나 어느 날 일어나 보았더니 바이러스가 변했다 그래서 더 이상 어~ 치명적이지 않게 변했다가 사실 끝이에요 어~ 그니까 변화하는 바이러스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저도 어느 순간 우리가 일어나 봤더니 바이러스가 많이 많이 바뀌어서 더 이상 치명률이 높지 않은 바이러스로 변해 있기를 바래봅니다.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제가 어땠으면 좋겠냐면 그냥 여전히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연구라는 게아 신난다,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 그 마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만족합니다.